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찻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실시간, 견적은 아니고 실시간 리뷰를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SM6의 외관 디자인에 이제 실시간 리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실내, 이 내부에 실시간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내일 이 말리부를 구입하셨던 저의 이벤트에 참가하셔서 같이 말리부를 구입하셨던 구독자분을 찾아가서 이 상품권을 드리고 이제 그 말리부에 이제 그 차량에 한번 그 실내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한번 저의 차량의 실내에 그 내부 모습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리트림이고요. 차량의 기본 가격은 2,86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제가 샀던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가격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차량 기본 가격 2,860이고 색상 가격 17만 원, 프리미어 시트 패키지 1 80만 원, 파노라마 선루프가 95만 원이었고요. 스타일리지 세트 2 94만 원. 이래서 3,146만 원에다가 탁송료가 26만 7천 원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종합 할인, 제가 이제 할인받은 거 254만 9천 원을 빼니까 2,917만 8천 원인데, 여기서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될 친구들 취득세 기타 잡히가 190만 6,750원. 그래서 파이널 가격이, 최종 가격이 3,108만 4,75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싸제로 단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23만 원이고요.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가 25만 원. 그리고 이제 아틀란 내비가 55만 원. 이래서 최종 가격, 정말 진짜 최종 가격은 3,211만 4,750원입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저의 실내에 SM6의 실내에 내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6의 실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요 보이시죠? 예, 고급형 클러스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치짜리 컬러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보통은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 요 위에 보시면은, 요 대시보드 위로 보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죠. 요게 이제 저가 싸제로 단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작동을 하면은, 숫자가 3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에서 0에, 0으로 가까이 갈수록,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제 전방에 어떤 물체하고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0.1이면 거의 코앞이다. 그래서 요것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질감이라든가, 촉감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에는 또 열선 핸들도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또 요긴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어 트림하고 저기 대시보드에 요 위쪽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카본 룩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앞부분에 카본 룩이 있어가지고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멋지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도어 트림하고 대시보드에 요 가죽으로, 예, 한땀한땀또 이렇게 바느질을 했죠. 가죽으로 이렇게 또, 예,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나름 고급스럽게 요 부분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 똑같이 요 도어 트림하고 또 위에 카본 룩이 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만족한다. 요게 실내 디자인에 아주 좀 고급스럽게, 그나마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소소한 건데, 여기 센터 콘솔 내부에 요 에어컨하고 연동이 되는 이 소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 보시면은 500리터짜리 생수를 넣어 갖고 다니고, 요거하고 또 옆에 보면은 소형 캔. 예, 소형 캔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큰건못 들어가고 소형.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용하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시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파워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또 이지 억세스, 메모리, 또 마사지, 전동식 요추 받침 장치, 그리고 틸팅 기능이 운전석에 적용이 돼 있고요. 동승석에도 파워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마사지하고 전동식 요추 받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퀄팅이 들어가 있죠. 그래도 좀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요거죠. 요게 이제 앞좌석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 그래서 항공기의 1등성을 지향한다. 지향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하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웃사이더 미러에 메모리하고 후진 자동 각도 조절이 또 됩니다. 요것도 좀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센스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컴포트, 뉴트럴, 에코. 이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도 쓸 일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뉴트럴, 그리고 좀 달리고 싶을 때 스포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스포츠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요 계기판도 빨간색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팅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도 이제 요 대시보드 밑으로 여기 빨간색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낮이지만 밤에 보면 좀더 멋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트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황금색이죠. 황금색으로 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예. 에코의 색깔이죠. 바로 녹색으로 이렇게 또 변화가 되어집니다. 퍼스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라색인데요. 뭐 퍼스널은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 뉴트럴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가 설정을 하면은 스티어링이 좀 무거워지고 가속 페달 반응성이 빨라지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컴포트하고 뉴트럴은 비슷하고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이 좀 가벼워지고 또 가속 페달 반응성이 느리죠. 느리다. 그래서 스포츠하고 에코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중간 정도에 이 컴포트하고 뉴트럴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리트림 이상으로 가야지 멀티 센스가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꼭 필요하다. 요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로 아틀란 네빌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틀란 네빌 달았는데요.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팀앱하고 연동해서 썼는데 이게 자꾸 끊기더라고요. 끊기고 또막 자꾸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아서 좀 거금을 좀 투자해서 아틀란 네빌로 좀 저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냥 S링크의 7인치짜리 미러링 시스템은 좋지가 않다. 예,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앞좌석은 대충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좌석, 운전석의 하이라이트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바로 매뉴얼. 전동식은 아닙니다. 매뉴얼 쿠션 익스텐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네. 예, 요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가 좀 불편하다는 게 늘려가지고 쓸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늘려서 씁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좀 감싸주는 느낌.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요긴하게 쓰고 있는 바로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식은 아니지만 매뉴얼 쿠션 익스텐션. 예, 요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뒷좌석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 키가 일단은 177에 제가 몸무게 67, 8kg 나가는데 저는 헤드룸, 그러니까는 머리 공간도 괜찮고 무릎 공간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앞좌석을 뒤로 바짝 붙였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뭐두 개는 두 개, 한 두 개? 두개 정도. 두 개에서 하나 반 사이 주먹이 요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릎 공간은 괜찮고
머리 공간은 조금 아쉽다. 그래도 제가 177에 67, 8kg 하는데 저는 뭐 부담이 없는데 180이 넘어가거나 좀 등치가 좋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여기 보시면은 예, 뒷좌석이 이제 암레스트죠. 암레스트가 있고 또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컵홀더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뒷좌석에 이제 예, 스키스루죠. 예. 스키스루. 아, 발음하기 힘드네요. 요것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긴 짐을 좀 실어야 됐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죠. 예. 참고로 이제 뒷좌석은 접히지는 않습니다. 접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도 이렇게 퀄팅이 들어가 있죠. 퀄팅이 들어가 있고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요 도어 트림 부분에도 이제 가죽이 적용돼 있고 요 부분에도 이제 카본룩이 적용돼 있습니다. 나름 고급스럽게 좀 연출이 되어 있고요. 네. 아,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군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옵션이 바로 스포츠카를 탈 수 없는 당신 걱정 마라. 널 위해 SM6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예. 파노라마 썬루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커튼 실드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단계는 3단계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3단계로 열리고요. 그리고 본체인 또 파노라마 썬루프도 3단계로 4단계죠. 틸팅이 포함되는 게 4단계. 1, 2, 3, 4. 4인데, 요게 좀 아쉬운 게, 이게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머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나가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여성분들, 조금, 좀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좀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요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 열리는 부위가 요겁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저 한 뼘하고 한 3분의 1? 한 뼘하고 3분의 1. 그래서, 정말, 몸매가 좋으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좀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올라갈 수는 없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요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SM6의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좀 취약점이죠. 예. 실제로 열리는 부위가 좀 적습니다. 아주 요게 불만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DBJ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DBJ.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화이팅!